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고 웃음꽃을 피고 있을 텐데요. 특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담비TV 뉴스 알찬 소식들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찬바람이 거세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손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뉴저지 아콜라 연합감리교회는 뉴저지 패터슨 지역의 홈리스에 터키 등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아콜라 연합감리교회는 올해도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교회는 지난 20일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아 터키와 캠푸드 등을 뉴저지 패터슨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교회는 박용화 장로가 제공한 터키 200마리와 과일을 비롯해 교인들이 가져온 캔 음식 등을 합쳐 4톤 트럭을 사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박 장로는 지난 17년 동안 4만 파운드가 넘는 음식을 제공해 지난해 구호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해마다 잊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아콜라 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추수감사절 예배는 감사의 찬양과 말씀의 풍성함이 넘쳤습니다. 어린이들은 과일과 음식으로 강대상 주변을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성가대는 감사하는 성도여란 곡으로 한 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안명우 목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우리 보고 꼭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행복을 느끼게 되나요?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길 때에 참 행복을 느끼게 돼요. 예배를 마친 교인들은 교구별로 마련된 풍성한 음식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